루앙프라방 자유여행으로 와서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외국인들은 막 지나가네. 역시 여기는 세계적인 관광지인가 봐요. 자유여행을 왔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 없이 지금 밤에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아, 저거는 이제 일로 툭툭이. 앞에 보이는 거는 툭툭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는 거의 관광지여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루앙프라방 거리입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하게 더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풍경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산이 푸시. 예, 푸시입니다. 자, 해가 지고 있는 루앙프라방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빈티안에서 8시간이나 차를 타고 왔더니 엉덩이가 얼얼합니다. 원래는 기차를 예약했는데 어떻게 해약되는 바람에 못했어요. 나 여기가 푸시산 올라가는 데인가요? 루앙프라방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자, 루앙프라방 시내 거리를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루앙프라방의 거리입니다. 길가에 이제 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푸시산 바로 왼쪽에입니다. 메뉴는 이렇게 볼 수 있게 딱 앞에 딱 전시해 놨더라고요. 아, 딱 꼭 이쁘다. 여기는 그 국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기념품 파는 곳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엔 작은 그 호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선글라스점이네, 선글라스점. 카페가 완전히, 예, 루앙프라방 거리가 좋습니다. 어젠 여기서 밥 먹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데서 찾아볼까요? 루앙프라방 걷기. 자, 더 노스 페이스, 이거 뭐 코리아 건데. 여기는 뭘 만들고 페인팅을 하고 있네요. 카페와 가게들, 식당들이 있는 루앙프라방 거리입니다. 오, 여기는 옷가게입니다. 옷가게. 머플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바이 자전거 사진이 있죠? 이건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게에서 불리면 20만 킵, 약 13,000원 이런 가게들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빠세네.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것이 있네요. 자, 루앙프라방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관공서 같아요. 군복이 있는 것이 관공서.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여성용품 액세서리 같은 여자 옷들을 팔고 있습니다. 저 외국인 흰 수염에 회색 머리까지 완전 이쁘네. 사바이디. 왼쪽에는 학교 같은데요. 자, 루앙프라방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가방, 옷 이런 거 팔고 있네요. 루앙파방. 이거는 마트, 작은 마트. 봤니? 바게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도 프랑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게트 샌드위치를 많이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당이네요. 빵이 있는 식당. 카페, 우리나라 카페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앞에는 학교 같아요. 학교 같아. 학교 앞에서 우리 옛날 그 니아카 불량식품 팔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만은. 자, 루앙프라방 거리 더 걸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기념품들을 파는 가게네요. 여기는 팔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손목에 묶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마켄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조그마한 마트네요. 여기도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빌려준다고 이렇게 적어졌죠.